예림아 떡상할 수 있는 방법 찾았다 이렇게 글이 하나 올라온 거야. 그래서 어? 뭐지? 내가 떡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호다닥 가서 봤더니 한 일본 유튜버가 한 달 만에 구독자 20만 명을 만든 방법, 미오라는 유튜버. 바이빌이 7월 30일 거진 한 달 정도 다 되어가는 중. 그런데 구독자가 벌써 20만 명이 넘었고 조회수가 888만에요? 진짜예요? 아, 조회수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와? 뭐 찌찌라도 갔어? 이 박스는 착유기라고 함. 착유기 규성에 대해서 설명함. 착유기가 정확하게 뭐죠? 뭐 검색해볼까? 아, 이런 식으로 젖자는 거. 아, 이거를 유튜브에서 했다고요? 아, 잠깐만. 그러면은 조회수 그 정도 나올 수 있지. 와, 근데 잠깐만, 똥감만. 예림이는 함몰이라 불가능함. 나가. 이거 진짜 함몰 안 돼요. 오히려 붙여가지고 푸슉푸슉 하면은 그게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아, 함몰이라고 해서 이게 안 될 리가 없잖아. 왜냐면 이런 구조상 붙여가지고 하는 건데. 그리고 함몰이면은 저 논리라면 사실상 애기 젖도 못 물려. 목마라? 근데 김예림 젖은 물릴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착용이 방법을 교육적인 내용으로 다루며 유머와 진지함을 동시에 잡아 시청자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아, 교육적인 영상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다, 조회수가. 아, 그렇다고요? 이후의 영상은 착유기의 조립 및 사용법을 설명하며 실전으로 보여주는 방법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농업 및 축산 관련 기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아, 근데 또한 미오라는 유튜버는 AI 기술인 딥페이크를 사용해서 얼굴을 교묘하게 바꿨다니 여기도 있으며, 이로 인해 영상이 교육 비디오로 분류되어 삭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이게 얼굴이 일반 얼굴이 아니고 그 자기 얼굴에다가 딥페이크를 씌운 거구나. 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당당하게 내놓고 하는 거지. 이거 괜찮은데 이거? 까놓고 그냥 얼굴만 딥페이크 씌워가지고 하면은 쏠한데? 이거 교육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아, 그럼 영상의 교육 비디오로 분류되어 삭제되지 않는다고 하면 영상 찾아보면 있겠는데? 뭐? 잠깐만. 있네. 근데 생각해보면 금방 그 글처럼 우리가 이거를 나쁘게 안 보고 그냥 교육적인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교육이야 우리. 그래, 나쁘게 안 보면 돼. 그냥 교육적인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아, 자, 오케이. 그러면은 보기 전에 하나 약속을 하셔야 돼. 이거 우리가 교육적인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봐야지 요딱이 안 걸려요. 이거 볼 때 막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 일단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만약에 깠다, 여자가 가슴 깠다 그러면은, 아, 뭘 싼다야 나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나가. 뭘 힘들어 간다야 나가. 서지 마라. 무발기 사정. 아, 나가. 야, 교육적으로 치라고. 뭘 무발기 사정이야 임마. 여러분들 교육적으로 쳐주세요. 교육적으로. 아, 아시겠죠? 님들아 진짜 클린하게 교육적으로 쳐주세요. 아니, 저런 영상을 갖고 어떻게 교육적인 댓글을 달라는 거라 미친년 하는데. 아니, 님들아 봐봐요. 착유기잖아, 착유기. 엄마가 젖을 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기잖아요. 이게 생명에 대한 그 신비성을 이렇게 조금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자 이거죠. 그냥 막 서지 마라, 쌌다 뭐 이런 거 말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이제 딱 나왔어. 자, 짰다! 만약에 짰어! 그러면은 교육적으로 쳐주세요. 야! 맘마 쳐도 쳐요 쫙쫙. 나가. 아, 쭈물쭈물 챌린지. 나가. 아, 도라이들인가. 앵디 디스 미친놈아 나가. 아, 님들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협찬적으로 나오시면 제가 이 영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알고리즘에 짰다 섰다 이런 얘기 하면은, 아, 이 나쁜 짓 하고 있구나 이놈들 하면서 놓다 걸린다고. 아,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교육적인 방송이라 가족들이랑 같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기대 중입니다. 아, 조금 약하긴 한데 일단은 온 가족이 시청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믿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바노? 와, 야, 조회수 미쳤는데? 아니, 2주 전에 226만에 이거 실화예요? 왜 이렇게 잘 나와? 조회수가?
初めまして今回はこちらの 근데 되게 예쁘다 搾乳機のお勉強を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こちらが 본体, 오, 흡착해서? 푸식푸식푸식 아니, 사용 방법도 알아야 되니까. 잠시만. 야, 이거 너무 노골적으로 나와. 잠시만. 님들아. 교육적으로 쳐주세요. 그래, 우리가 교육적으로 하면은 이거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이상한 거 뭐, 섰다, 막 이런 거 하면은 안 된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 아, 뭘 채널 간다, 싼다, 갔다야. 너 나가, 이 아, 쌌다. 나가, 이 새끼야. 이씨. 하지 말라니까. 쌌다, 안 됩니다. 쌌다. 정지예요. 싸면 안 됩니다. 싸지 마세요. 그만 싸세요. 아, 안 되겠다. 잠깐, 똥감만요. 자, 너구리 한 명 소환해야겠다. 야, 이거 완전 노골적으로 보이는데? 잠깐만. 얘가 왜 움직여? 잠깐만. 야, 나온다. 이따미와 이따시와 야, 푸슉푸슉 나와. 트레드와 뭐 갖다고 모시기 잠깐만. 今回はこちらの이런 식으로. 야, 아 근데 이 사람들 다 터너여가지고 모유는 안 나옵니다. 그냥 이제 리뷰만 하는 거지, 리뷰만. 와, 묻혔다. 몇 개만 더 볼까? 이 여자 뭔가 심상치 않은데? 이게 뭐지? 니니카산. 아니, 되게 육덕지신데요? 뭔가 되게 심상치 않아. 3주 전에 올렸는데 야, 조회수가 이게 말이 안 된다. 아니, 님들아. 3주 전에 241만회면 자, 이 정도면은 일남이나 한남이나 고추 달린 것들은 똑같네. 에? 아, 진짜 조회수. 아니, 어떻게 조회수가 구독자 3만인데 241만회가 나올 수 있냐고. 맞잖아. 아니, 이거 다 딥페이크면은 김예림 또 하나 이거 눈치미 싹 도네. 잠깐만, 이 여자 왜 이렇게 큰데? 잠시만요. 아니, 뭔데? 왜 이렇게 가슴 큰데? 우와, 저탱 입었어? 아니, 가슴이 겁나 큰데요? 야. 아유, 가슴이 왜 이렇게 커? 잡아. 완전 눈 구멍이요. 잠깐만, 님들아. 아, 지금 뭐 하세요? 예? 다들 뭐 하십니까? 왜 채팅이 현저하게 느려졌어요? 너희 지금 너무 채팅이 늦어. 자, 3초에 한 번씩 치세요. 야! 다들 키보드 위로 손 올려! 다들 키보드 위에 손 올려! 3초에 치는 게 아니고 3초에 한 번씩 채팅을 치세요. 채팅을. 아, 책상 밑에서 치라는 게 아니에요. 타닥 나가. 네, 3초마다 채팅 쳐주세요. 채팅. 다른 거 치시지 말고 채팅을 쳐주십시오. 아시겠죠? 뭔가 마지막 하나 더 볼까? 아까 이 여자 내가 보고 엄청 충격 먹었거든? 아니, 이 여자도 되게 예쁘지 않아? 아니, 이게 코따닥 벗더라고. 잠시만. 야, 어디 가려야 돼? 너요? 한몸이라고요? 진짜? 진짜 쏘아れてます. 너무 안 보인다. 잠깐만! 이 여자 한몰이야! 들어가 있어! 어? 아니, 근데 이런 한몰도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 다시 보자고. 아, 나만 볼게. 나만 좀 궁금하거든? 아, 나만 볼게. 와, 한몰이야, 이 여자. 持った方が胸をこう持った方がやりやすいっていうのをちょっと見てみたのでやってみます。 나온다. 나온다. 야. 確かにやりやすいかもしれない。こっちもしっかり。 뿅뿅 나오고 있어. 感じが。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진짜 나와. 진짜 나와. 진짜 신기해. 잠깐만.
근데 사교기로 안무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 어라 랍스타! 이거 웬 럭키비키? 사교기로 함유를 치료를 할 수 있네. 이게 쭉쭉 나오던데? 아니 이거를 계속 이제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언젠가 이렇게 뿅 하고 나오지 않을까? 난 생각해보니까 사교기로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김혜림도 빨리 두 개 구매해서 교육적인 함몰치료 영상 유튜브로 업로드 부탁한다. 아니 아까 무슨 핀셋으로 꼬집으면 되지 않나? 이지랄 했는데. 그냥 벤치로 끄집어내면 안 돼? 되겠냐? 어? 야 아니요. 어 고추 안 산다고 니 핀셋으로 고추 세우면은 그거 뭐 괜찮냐? 어? 그럼 똑같은 거야. 고추 안 산다고 핀셋으로 잡아가지고 세우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뭔가 이거 김예림한테 상처만 남는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뭐야 이거. 보고 나니까 왜 이렇게 찝찝한 건데. 왜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건데. 아 참 함부로 아닙니다 님들아. 야 이 댓글 좀 보자. 모자이크가 있으면 착유감을 알 수 없었습니다. 공부를 위해 다음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모자이크. 아 그래 맞아 모자이크 있어가지고 모자이크가 없는 부분이 알기 쉽게 공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은 모자이크 없이 부탁드립니다. 아 야 으질으질하다. 잘 모르지만 맛있어 보인다. 야 후미 나 진짜 정말 어지럽다 어지러워. 뭐라 모자이크가 들어왔습니까? 뽑아도 돼. 아 진짜 봐봐 일남이나 한남이나 똑같잖아 씨. 뽑아도 될까요 씨. 그래 일남의 고급스러움에 한수 배우고 갑니다. 아니 잘하네 잘해. 되돌아보는 미마녀? 이거 뭐야?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 볼까? 아 씨발 할까?